젊음이란 항상 찾는 게 뭐냐면 다양합니다. 근데 그거를 현재 대중음악이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음악을 찾아 나서겠죠. 그게 디깅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나의 플레이리스트. 그래서 어느 순간 바로 이런 음악을 찾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 중에 숫자가 점점 불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본인들의 시선 이런 거에 맞춘 그런 흐름을 찾아내는 게 정말 세련된 음악이었죠. 그 당시에 어떤 우리 대중음악의 연주 패턴이나 편곡 패턴이나 또 뭐 가창이나 또 송라이팅에 대한 패턴이 거의 뭐 획일화되게 이렇게 흐르던 시점에서 뭔가 좀 독특하고 좀 세련되고 모던하고. 저는 그때 연주자로 참여를 했는데 그 악보를 보는 순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가요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너무 신기했고, 음악적인 논리가 아주 정연한 그런 화성, 리듬, 선율들이 느껴지고, 그것이 90년대 초에 발표됐지만 지금 들어도 하나도 옛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음악들이고요. 정말 아침처럼 찾아와서 다시 아침처럼 조용히 사라진 그룹인데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단 한 장의 명반을 남기고 사라진 그룹, 아침에 유정현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92년에 잠깐 가수 활동을 했던 아침의 유정현입니다. 네. 저희가 아침을 찾아낸 것은 그 우리가 금맥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맥이요? 네. 마음에 드세요?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네, 네. 정말 그 젊은 MZ세대들 사이에서는 아침 1집이 아주 핫합니다. 이제 중고시장에서 이제 CD나 LP 이게 모두 이제 굉장한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정말 희귀 아이템으로 소문이 났는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LP 컬렉터거든요. 그래서 레코드 가게 같은 데 가면 제 거 보이면 다 샀어요. 근데 그때는 가격이 되게 싸가지고 샀는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 건데도 제가 못 사고 주인한테 좀 깎아주실 수 없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그 정도로 이제 고가로. 92년도에 내는 반이 관심을 받는다? 야, 저야 좀 신기하죠. 그 당시에 1년 정도만 활동을 하고 그리고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 외에는 사실 아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저는 약간 좀 생뚱맞았죠. 왜냐면은 30년이 다 돼간 앨범을 젊은이들이 좋아한다. 끝까지 너를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걸. 얼마 전입니다. 2020년에 1집 앨범을 재발매를 하셨습니다. 오.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음반 그 LP 회사에 계시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그 회사 직원 젊은 분인데 아침 LP 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유정현 씨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그렇게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랬죠. 아, 그거 내봐 제가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분위기가 팔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리슈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튜브하고 이제 SNS에서 앨범을 좀 빨리 내주세요. 기다려집니다.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몇 개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집 앞 레코드 가게 아저씨한테 정말 제발 부탁해서 500원을 깎아서 테이프를 사서 저희 누나랑 티격태격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40살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학생이 어떻게 아침 음악을 듣고 저 진짜 신기하네. 제가 볼 때는 국민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아침에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사연이요. 넘어가겠습니다. 96년생입니다. 레코드 카페에서 처음 듣고 지금에서야 빠져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명반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이 아침의 음악은 한국의 시티팝의 정말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랑 이제 어릴 때부터 선배 형이었던 분이랑 같이 이제 음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다가 이제 음반을 제작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 피아니스트 이영경 씨가 뭐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고. 연주해 주실 분은요, 사실 저보다 피아노 잘 치시는 분이에요. 이영경 씨라고 피아니스트 모시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클래식적인 감성, 그리고 팝적인 감성과 그분의 재즈적인 감성, 그게 약간 믹스가 된 음악이니까 저 혼자 했더라면 표현을 못했을 수 있는 것들이 같이 해서 약간 시너지 역할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가 정말 그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특히 이 DJ분들이 이 곡을 소개할 때 그렇게 달달하게 네, 소개를 했다고요. 아침이 부릅니다. 승려의차. 그게 달달한 거예요? 많은 팬분들의 이 감성을 이렇게 쥐었다 놨다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노래에 느끼는 매력을 감히 말씀드리자면 굿레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야, 이 지금 이 후렴이 정말 20대의 그 풋풋한 사랑을 말해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 노래의 정말 키포인트, 장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가사를 원래는 노영심 씨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노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가사가 안 나와서 못 기다리겠다 그냥 쓰고 했는데 깨끗한 느낌 내게 보여줘 싱그러운 아침 햇살처럼 상큼한 그대만의 향기가 내 가슴 속에 스며드는데 Good lady 하얀 작은 손을 가진 그대여 가슴 설레이게 해 Good lady 따스한 눈길로 나를 보면서 웃어줄 순 없겠니 아 저런 포근한 감성 아 저때 시절로 좀 돌아가고 싶다 이런 좀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설레이기도 하면서 약간 회상을 하게 만드는 그렇죠 지금 20대는 설레이고 이제 그 이후는 이제 회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그런 가사를 하면 저 못 써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뭔가 좀 순수한 게 있었나 보지. 물론 이제 작곡할 때 늘 대중을 염두에 이렇게 두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중을 사로잡는 뭐 이렇게 훅 뭐 이런 거랄까요? 그 어떤 부분 뭐 생각하셨던 거 있으세요? 아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침 음반은 제가 계속 히트곡을 쓰려고 맨날 머리 싸지면서 맨날 작곡하다가 아유 내 음반은 좀 내 마음대로 좀 해보자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없었어요. 솔직히. 굴레이래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훅이 확 기승전 결이 있어야 되는데 굴레이래는 뭐니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힘을 쫙 빼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또 공감을 그치. 뭔가 얻은 거지 사람들이 네. 뭔가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싹 풀어지니까 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 처지죠 이렇게. 좋다. 아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불렀을 때 못 느꼈는데 박효신 씨가 그 노래 리메이크 했는데 공연장에서 한 게 유튜브에 나와요 네. 굴레이래 거기서
아, 이게 또 이런 게 있었구나. 거기서 이제 좀 깨달았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멜로디가 막 입안에서 막 떠다니지 않아요? 확 들려주실 건가요? 네, 준비했습니다. 네, 라디오 톤으로 한번 해주시죠. 어디 보고 하면 되죠? 여기입니까? 아침이 부릅니다. 숙녀의 차. 큐. 빵
음악적 재능은 아버님의 영향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우리나라 그 합창음악의 거장 유병무 선생님이십니다. 아, 그 지휘자도 하시고 뭐 조수미, 신영옥 이런 성악가들 어릴 때부터 훌륭한 성악가들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야. 유병무 선생님 슬하에서 이렇게 또 잘하셨으니 어릴 때부터 좀 음악에 관한 것들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아무래도 아버지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계시니까 어릴 때부터 개인 레슨을 피아노, 바이올린 이렇게 레슨을 많이 받았고 그래도 바이올린이 좀 소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계속 쭉 했죠. 클래식뿐만이 아니고 팝송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린 시절은 딱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공부 딱 앉아가지고 라디오 딱 틀어놓고 좋은 노래 나오면 녹음하는 거, 카세트. 아, 예, 맞아요. 네, 팝송을 너무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그리고 맨날 레코드 가게 가서 이게 디깅하는 거.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지금까지도 이러고. 이거 평생을 디깅만 할 것 같아요. 혹시 그 아버님께서 아들이 이렇게 팝송을 너무 좋아하는 걸 좀 우려하지는 않으셨는지. 클래식을 좀 많이 들었으면 하셨죠. 아. 근데 뭐 말릴 수는 없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촥 바이씨 나오잖아요. 뭐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건 좋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팝송도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Open your eyes, look up to the skies and see. 이렇게 촉망받는 바이올린 연주자에서 어떻게 어떤 계기로 또 이렇게 대중음악 작곡가로 되신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 KBS 교향악단 다닐 때 집에서 잠이 안 오면 하던 짓이 맨날 신세사이저 놓고서 맨날 음악 만드는 거였어요. 이렇게 데모 테이프 많은데 그걸 우연히 이제 친했던 친구 중에 이제 박광현 이 친구가 이상호 씨, 이승철 씨 소개시켜 주면서 어쩌다가 제가 또 프로듀서 작곡가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됐어요. 내 곁에 남아 있는 사진 속에서 새하얀 미소를 느끼네. 그 이후로 정말 수도 없는 히트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표현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당시 대중음악계를 아주 그냥 접수를 하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숨이 찰 땐 걸어오려 숨이 찰 땐 걸어와 아 숨 차 가슴 속에 하신 곡을 보니까 장르적으로도 상당히 좀 다양한 취미로 했을 때는 뭐 주로 이제 발라드를 위주로 했다 그러면은 딱 작곡가가 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클라이언트가 원한다면 any music is possible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해서 아 연구를 해서 만들고 그래서 조금 다양한 걸 하게 된 것 같아요. 가요, 뭐 드라마 OST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또 외람된 말씀이겠지만 저작권료도 어마어마하셨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는 많이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세월이 좀 지나서 그냥 한 달 생활비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생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리 화수분 같은 이 창작력이라고 해도 오랜 시간 이제 창작을 하시다 보면 좀 슬럼프라든지 그렇죠. 또 지칠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그랬던 게 2000년도 들어와서 제가 그 패티김 씨 따님 그 카밀라 씨 정말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프로듀싱하고 곡을 써줬고 제가 듣기에도 내 곡이지만 참 잘 썼다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그게 사실 히트는 못하고 거기서 좀 데미지가 컸어요. 사실 카밀라 그 친구가
저 활동할 때 잠깐 같이 활동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몇 번 출연도 같이 해보고 했는데. 그 굿바이 노래 제가 네, 제공한 거예요. 네, 네, 네. 아무 말도 내게 하지 말아줘. 슬픈 말이 내 맘속에 더해. 이 순간은 너의 뒤에 있지만 돌아올 걸 믿어. 모든 걸 쏟았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못할 때, 그게 조금 반복된 게 이제 점점 2003, 4년, 5년 그러다가 아 여기까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2004, 5년도부터 어느 순간 가요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월드뮤직에 관심이 가져서 가요보다는 월드뮤직에 완전히 제 어떤 모든 음악적인 에너지를 많이 이제 쏟았죠.
세상이 날 기다리며 웃음 짓고 있네. 뮤지션으로서 유정현 선배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유. 오. 정말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정말 음악적 행보가 얼마나 정말 다채로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탱고 음악가의 길로는 또 어떻게 가게 됐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탱고 음악을 좋아하는 했는데 바이올리니스트로서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2009년, 10년 사이에 제가 아르헨티나로 가서 우연찮게 탱고 뮤지션들이랑 이렇게 친해질 기회가 있어서 같이 연주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음악가로 생활을 했는데 네. 남미에선 제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발음도 안 되고. 그럼 뭐가 좋겠습니까? 가장 흔한 이름 안토니오. 네, 그래서 안토니오를 졌어요. 이제 제 나머지 여생은 탱고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모든 걸 올인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음악가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 그 탱고의 어떤 매력을 느끼셔서? 딱 한 가지. 열정. 자유함. 물론 뭐 팝 음악도 자유함이 있겠지만 바이올리니스트로서는 어릴 때 항상 딱 그 클래식 아주 딱 그 스퀘어 안에 있는 딱 그런 거였다면 항상 조심스럽게 바이올린 하던 거에서 그냥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완전 재밌는 거야. 네. 오케이 그러고 열심히 했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용으로 따지면 발레리나가 힙합을 하는 것만큼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가 탱고 바이올린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만큼의 간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가분들한테 많이 레슨을 받았고 특히 그 피아졸라 퀸텟에 있던 그 유명하신 페르난도 수아레스 바 선생님한테 받은 그것들이 저의 어떤 탱고 바이올리니스트로 가는 길을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인 것 같아요. 준비 딱 해갖고 연주 딱 해요. 그러면 당연히 브라보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표정이 약간 이런 분위기죠. 그거를 몇 년을 겪었어요. 그리고 2014년, 5년 사이에 어느 날 우리 선생님이 안토니오, 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완전 딴 계로라면 탱고 음악을 완전히 진짜 표현을 제대로 하는 뮤지션이 너 이제 완전 딴 계로 같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공연 많이 하고 팀도 만들고 레코딩도 하고. 사실 탱고는 또 그들의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동양인이 그들과 똑같이 해내기는 정말 어렵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내신 거죠.
아주 귀한 내한 공연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획도 하고 그 팀의 리더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피아졸라 100주년 해였거든요. 2021년이. 그러니까 아 금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이러다가는 해를 놓치겠다 싶어갖고 연말에 아예 공연을 7개를 잡고서 외국에서 초청을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 이 연주자들이 자가격리 면제도 받고 7개 공연도 무사히 치르고 그리고 본토에 무사히 갔고 무사히만 마친 게 아니고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치셨거든요. 이제 대중분들하고 탱고로 교감을 나누는 기쁨 정말 크실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워낙에 탁월한 연주자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와 이 정도였는데 와 곱하기 한 20, 30배 정도의 그 끌어낸 게 어떻게 보면 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중간에도 그랬거든요. 락앤롤!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관중들이 난리냐 그러더라고요. 무대에서 락 공연을 하셨는데요. 뭐, 탱고 락을 했네요. 네, 그러네요. 지금 선배님이 공연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정말 밝은 표정으로 네, 행복해 하시는 그러니까 너무 것 같아요. 행복하셨나 봐요. 네, 그 시간이. 네, 네, 네. 누가 아침 아니랄까 봐 정말 2집 앨범 등장도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프로젝트 성격이 많았고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홍보하려고 다니면서 체질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스튜디오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작곡가로 계속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1집을 활동을 딱 1년 하고 그만두고 그리고서 이제 다시 또 스멀스멀 다시 또 아 뭔가 또 내 음악을 하고 싶어 그래갖고 이 집도 준비하게 됐죠. 꿈꾸던 나의 젊은 날들이 많은 슬픔과 기쁨 안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내 앞에 거울 속에 비춰진 그 음반 회사가 그 당시에 이제 부도 위기에 있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 제 음반이 이제 발매를 못하게 됐고 그 음반에 제가 수많은 돈을 또 다시 돌려줘야 됐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앨범은 만들어 놨지만 그냥 저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상황이었었는데 세월이 지나놓고 싹 나쁜 건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런 게 있었지. 그 기억으로 냈는데 2020년에 아침 1집 리이슈를 하면서 제가 그냥 넌지시 물어봤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침 2집 옛날에 녹음하는 곡인데 그거를 발매하면 어떨까요? 2집 앨범에 담겨있는 아침의 음악들은 어떤 음악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미국에서 제가 그 녹음을 했는데 그 스튜디오가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뮤지션 중에 그로버 워싱턴의 주니어라고 Just the Two of Us 그 앨범 그 했던 그 색소폰 플레이어인데 그분이 애용하는 필라델피아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저 코프로듀서이시던 그 엔지니어분이 좋은 뮤지션들을 쫙 굴비 역대신 계속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얘는 말이야 그 빌리 조엘의 그 리버러 오브 드림 베이스시네. 그래서 빌리 조엘 굿 뭐 얘는 뭐 아트브레이키 뭐 메신저셋 뭐 베이시스 땡큐 뭐 이러면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뮤지션들 데리고 와서 녹음 진행을 하는데 야 이거는 뭐 한국에서 팝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 하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냥 제 만족의 음악을 만들었어요. 잃은 것은 너무 많지만
28년 전에 음악을 녹음했던 걸 다시 듣게 되면 뭔가 촌스럽고 옛스럽고 이런 게 느껴져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음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어제 녹음한 걸 오늘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완성도가 있는 걸작이라고 생각해요. 유정현 씨의 또 독특한 그 소프트한 그런 보이스가 편곡이랑 잘 어우러져서 유정현만의 또 혼자서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음악적인 그 생각들을 그 서양의 뮤지션들과 함께 잘 어우러냈다고 생각을 하고, 유정현 씨는 지금처럼 그냥 꾸준히 본인의 음악성을 향해서 전진만 한다면은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 빛을 발하는 뮤지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 팬들은 반가웠을까요? 그 콘서트 이 공연이.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사실 좀 어두운 곳에 있었던 그 음악들까지 다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선을 보이시게 된 그런 또 계기가 됐으니 아, 참 이렇게 듣기만 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침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아침 때문에 공연도 했고 또 20도 나왔고 뭐 많은 팬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정 팬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음악가한테는 젖줄과 같은 그런 굉장히 너무 괜찮은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2022년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아침 3집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아침 그룹을 하게 되면 뭔가 보컬들도 좀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 저는 제가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저를 좀 써달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바로 그냥 단칼에. 네. 그동안 많은 음악적 변화를 해오셨지만 돌이켜보면 한결같이 음악이었어요. 음악과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저희 후배들에게는 상당히 좀 존경스러운 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디서 어떤 음악을 하셔도 앞으로 저희 백투더뮤직이 끝까지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한 곳에 숨어 있는 너의 그
있다면 너는 언제나 나의 곁에서 날 보는 것 같아. 너를 사랑했던 걸 후회하지는 않아. 내가 잃은 것은 너무 많지만 어린 시간이 흘러 지나간 후에 너를 잊을 수 있는지도 몰라. 저희가 진짜 비주얼이 이렇게 훌륭한 것도 아니고 뭐 목소리가 무슨 사목타워 막 이상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연습하는 거 보더니 여기 완전 놀이터구만. 사실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일을 하고 음악을 더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